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전력 설비와 변압기 관련 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력기기나 변압기 산업은 상당히 사양 산업으로 이야기됐는데요. 네, 미국의 반덤핑 관세 이후에 한국산 변압기가 6% 그리고 멕시코 변압기가 46% 시장을 지배하면서 국내 변압기 수출 금액은 매년 감소했습니다. 다만 최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리드 확충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전선 변압기 없이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지어보면 전력 역송, 그러니까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송배 전망 투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중에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 성공한 상황을 사례로 빌어본다면 지난 10년간 캐펙스 비중을 봤을 때 2019년부터 이미 송배 전망 투자 비중이 발전선비 투자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시야를 넓혀도 비슷하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기준을 봤을 때 미국의 변압기 수입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한국의 변압기 수출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 성장이 되면서 다시 회복세에 있는 영업이익률 개선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이클은 이제 시작입니다. 변압기 산업은 매출액 성장률과 리드타임, 영업이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영업이익률이 17.5%까지 보여줬었지만 이번 사이클의 시작인 작년 영업이익률은 6.4%를 기록하면서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멀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전력설비와 변압기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역시 현대일렉트릭이 뭐 대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서 올해 수주 전망치를 기존 19억 4,800만 달러에서 35% 상향 조정한 26억 3,400 달러로 수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 수주 전망치를 상향한 요인은 변압기 수요 증가로 당분간 공급자 우위 시장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환경 하였습니다. 국내 지역의 경우에는 화석 연료 에너지 중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전기차 구매 증가, 주택 전기화 움직임 등의 전기 사용량 증가 그리고 노후 전력망 현대화 등으로 인해서 송배전 인프라 개선 수요 확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노후 전력망 교체 속도를 북미 쪽에서 빠르게 낼 것 같고요. 이에 따라 현대일렉트릭의 북미 지역 신규 수요의 경우에는 지난해 1분기 1억 6,500만 달러 정도 수준에서 2분기 3억 5,400만 달러, 3분기 2억 2,600만 달러, 4분기 2억 7,7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추세적인 회복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월 현대일렉트릭의 미국의 최대 전력회사인 아메리칸 일렉 파워로부터 1,062억 원에 이르는 대전용 패드 전압기 3,500대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아마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대전 변압기 수요가 발생한다 본다면 북미 지역에서의 수주 확대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준을 기반으로 올해 매출 상승에 인한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송배전 인프라 확대로 실적이 개선되는 기대가 있는 상황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